공주시 한마음 장학회가 지난 3일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17년도 성적 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 및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오시덕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회 이사, 장학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우수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는데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복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학생에게는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한편 이날 수여식을 마친 후 문예회관 로비에서는 장학금 기부자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함께 열렸는데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 오시덕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